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표정 좀 밝게. 자, 거기서 파이팅 포즈 하나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아요, 지금. 자, 여기 보고 환하게 웃고서. 그렇지. 자, 거기서. 어. 결과부로 또 가야 돼.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내리 여러분은 시상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석하시기 전 안내대상에서 받은 인구회를 위해 회의를 거부를 확인하시고 동일한 거부의 키워드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시상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의 주차 등록은 로비 웰컴 데스크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1부와 2부 모델은 여기로 가지. 시상식은 KTX 코리안 투어 주간사업부 JTBC 공유를 통해 소개됩니다. 아울러 시상식은 시청과 선수들의 애정을 통해 특별한 시상식을 드립니다. 만 마음대면 생일 전환기라도 공짜로 해줘. 근데 승려는 7만원 더 내야 돼. 2017 KBG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7 KPG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게 된 JTBC 아나운서 장성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골프 아나운서 김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얼굴을 뵙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 네. 그리고 후원사 및 협찬사, 그리고 골프 관계자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를 맡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상식은요,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죠. 제네시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년 한국프로골프를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골프계의 별들이, 큰 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모셨습니다. 이렇게 모이시니까 축제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시상식은 1부와 2부, 그리고 남자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2부 시상식은 JTBC 골프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상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수상자에게 꽃가루를 전달하신 분은 개별 수상과 기념 사진이 끝난 후에 그때 올라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쉽게 좀 참석 못 하신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영사를 청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죠. 아, 한국 남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단법인 한국 프로골프협회 양희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2017년 시즌은 대회의 숫자도 늘어났을 때만 아니라 상금 규모가 크다는겁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이 두드러졌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19개 대회에서 17명의 우승자가 나오는가 하는 건 7명의 선수가 생애 첫 승이라는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진호 선수는 제네시스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서 한 번 놓고 2연패, 올해도 2연패 하는 그런 위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인상을 거머쥔 장동현 선수는 28라운드 264, 72월 최저타를 기록하는 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택 선수와 이용준 선수는 18홀 최저타에 60타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저희 KPGA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홀인원이 20개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주 연속 연장 헌투를 벌였던 김승혁 선수와 이정환 선수의 승부 등등해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들이 많이 보충해 됐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신우 선수가 제5회 레이저 대회라는 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해서 대한민국 골프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낙인시켜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더 CJ급 나인브리치라는 PJ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골프를 허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구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시즌에는 직접 가셔서 보시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시든 더욱더 볼만한 대회를 만들어 보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올해보다 더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치시고 그런 대회를 만들어 보고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27일에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2017 KPGA 제니스 대상 시상식을 마련해주신 현대자동차그룹의 정홍구 회장님, 정희선 회장, 부회장님, 이원희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고마운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스폰서 여러분, 파트너사 여러분, 용품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골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들도 가족들도 우리 선수들이 프레이에 대해서 환호하고 격려해 주신 꽃팬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7 KPGA 제니스 대상 수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참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범 감사 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패를 수상하실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씨 현인상 존칭은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대표이사 이원희 사장, 주식회사 슈퍼리어 김성열 부회장, 동아회원동부로 김영열 회장,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이사, 현대회사 화재보험 박찬종 대표이사, 에디스 홈쇼핑 노상철 대표이사, 던덕 스포츠코리아 홍순성 대표이사.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네시스 대표이사 사장 이원희. 귀하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KPGA 코리안 투어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휘구.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쇼핑비어 부회장 김성열 이사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아회원그룹 회장 김영일 이사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주
축하드립니다. 에이포젠 제안학교에서 김정욱 씨 의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7년 한해 동안 한국 프로골프의 성장
특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KPGA 코리안 투어의 활성화에 크게 동원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빈구 축하합니다. 이상철 회원 이상 세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사 KPGA 회원 이규성 귀하는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과 프로골프의 주흥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리는 뜻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양희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깨비지 대원 이상철 이하대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기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으로 골프계 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골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께 드리는 우수 지도자 상입니다. 네, 우수 지도자 상 시상에는 한국 프로 골프 협회 이강선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축구부 아나운서 김희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께서 정말 국내에서 매일 활약을 펼쳐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요, 그런 선수들의 어떤 노고를 치열하고 이 선수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다 모여 계시니까 뜨거웠던 올해 KBO 리그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선수들과 더 가까워지고 모두가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우리 KBJ 코리안고에서 역사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네, 올해 제가 네.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우리 김태우 선수의 캐디로서 네, 제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의 골프여신 네, 김미영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올해 선물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골프여신 너무 멋진 이런 선물같은 별명도 얻었고 또 역대급으로 대회가 펼쳐졌잖아요. 그럼요. 멋진 경기들도 선물 받고 또 굉장히 멋진 기록들도 많이 선물을 받았고요. 오늘 이 자리도 선물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너무나 좋네요. 자, 아,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한 해를 KBJ와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2017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KBJ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죠. 맞습니다. 네. 하루 프로 골프의 한 해를 처음 발산하는 2017 KBJ 코리안 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시즌 KPJ 코리안투어가 드디어 대단함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 코리안투어는 대회 수, 세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러졌는데요. 또한 우리 모두 하이파이브를 외치며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올 시즌에는 특히 신입 첫 우승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데뷔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김성용을 시작으로 시즌 2승을 시도한 슈퍼루키 장희근 캐디인 신동철과 함께 한국의 생애 첫 우승을 내리운 이정환 빌리의 제왕으로 거듭난 김홍태
김우형 선수의 우승 장면 다시 봐도 정말 짜릿합니다. 제주 축제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는 이상희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제주 축제 KBJ 선수권 대회에서는 황중근 선수가 역전우승을 신고했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장전 기록, 연장 네 번째 골까지 이어진 치열한 결투도 벌어졌습니다. 연장전 첫전 끝에 황인춘 선수가 7년 만에 우승을 신고 올 시즌 최고의 우승으로 감동을 안겼습니다. 올 시즌 신기록의 주인공도 많이 탄생했는데요. 역대 최다 갤러리가 몰려간 제네시스 진지현 씨. 김신혁 선수는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승차를 지켜내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시즌 2승을 거두며 역대 최다 상금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슈퍼루키 장희근 선수는 28억번과 268억번 시즌 2승을 신고 역대 72홀 최다 억번과 최저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마의 61타이도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승택 선수를 시작으로 마지막 대회에서 두 번째 68 주인공이 탄생했죠. 이영준 선수가 1라운드에서 10언더파를 몰아치며 두 번째 68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유럽의 치킨 티켓이 걸려있는 대상을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도 시즌 막바지까지 치열했습니다. 올 시즌 상반기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에는 이정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뒤를 이어 최진호, 이영준 선수가 근소한 포인트 차로 추격하며 타이틀 경쟁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세 선수의 경쟁은 마지막 대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영준 선수가 대회 첫날 10언더파를 몰아치며 대상에 한 걸음 먼저 다가갔죠. 세 선수의 기회는 마지막 날 달렸습니다. 대회 최종인 최진호 선수가 공동 7위를 이뤄 가장 높은 순위의 이름을 올리며 제네시스 대상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상의 주인공 최진호 선수입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과 함께 유럽행 직행 기품까지 얻어진 최진호 선수. 해외에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던 2017 시즌 KBJ 코리안 투어. 팬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코리안 투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다시 봐도 다이나믹했고 가슴 벅찼던 2017 KBJ 코리안 투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영상 보면서 저도 같이 손을 들어 올리게 되네요. 아,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총 5번의 연장 접전 끝에 네. 우승한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애 첫 우승을 신고한 새로운 스타도 다수 탄생을 했습니다. 자, 2017 KBJ 코리안 투어는요, 총 상금
139억 5천만 원의 규모로 총 19개 대회가 열렸고요. 무려 17명의 우승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다들 듣고 나니까 체력을 다시 보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 17명의 선수들 다시 안 만나도 수업이죠?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챔피언스 클럽의 이름을 올린 17명 선수들의 활약상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7 개막전인 제13회 동부아재 클럽이 오픈 우승자 맹동석. 1차 하이브 시리즈 유진그룹 올보유 전남 오픈 리뷰 무원지시 우승자 김성경. 제36회 GS 칼텍스 내륙 오픈 우승자 이상희. 스테이트레콤 오픈 우승자 최진호. 2차 카이도 시리즈 카이도 게임 오픈 우승자 김오현. 고급 제60회 반 오픈 우승 기어 진수인 메가 오픈 프리젠티드 바이 드림파크 CC에서 우승을 거두며 시즌 2승을 달성한 장희빈. 대산 코리아 원시웨어 매치플레이 우승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도 트러블을 들어올리며 시즌 2승을 기록한 김승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성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맥도우 선수 근제대 후에 올 개막전에서 멋지게 우승을 하시고 나서 그 포용한 장면. 맞아요. 아직도 그것이 꿈에 나옵니다.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 또 제대 이후에 오랜만에 또 복귀전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 2년 공백기 동안 제가 제대 군대에서 2년 공백기 동안 네. 대회가 많이 없어지는 걸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카이로 시리즈와 또 많은 대회들이 생기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아마 최고의 한 해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맹도 선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대회에서 첫 대회와 마지막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쉽게 놓쳤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또 여쭤볼게요. 제가 또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또 받아가지고 미안해요. 방송에 하면서 오늘 무대 뒤에서 저 클럽 네, 제가 무대 팀 잠깐 농담이라 그건 아니고 뭐 대회 기록을 세우는 거 뭐 세웠으면 좋겠지만 네. 뭐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승을 하게 됐으면 제가 또 제네시스 포인트 10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배가 아팠는데 또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최고 프로가 우승하게 되어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 사실 개막전 때 그 포효하는 모습 직접 여기서 봤거든요. 엄청 놀랐어요. 네, 빨리 그 모습을 다시 보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준범 선수에 대해서 마이크를 먼저 드리는데요. 올해 그 제60회 KBO 선수권의 리그 A1CC 전국 현장을 가셨습니다. 네. 근데 우승자들 뭐 생 60회랑 나왔던 우승자께 너무나 잘 어울렸었는데 CJ컵에도 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출전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모든 골퍼들이 이제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선수권 대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62년이라는 또 특별한 시합에서 그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PGA투어가 이제 CJ컵까지 출전하게 돼가지고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 인생에서도 좀 바가는 점 이런 것도 좀 목표가 좀 확실하게 좀 정해진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한 해로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황인춘 선수께도 한 말씀 좀 여쭙도록 할게요. 황인춘 선수도 네, 네. 네. 7년 만에 우승을 연장 접전 끝에 차지하셨습니다. 아, 네. 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 대회 황인춘 선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전에도 사실은 찬스는 좀 있었어요. 2등을 한 대회도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연장을 가면서 작년과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떨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우승을 해서 제2의 황금기? 그냥 그런 올해 한 해가 제2의 황금기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소감을 드리니까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소감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시 한번 17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차 타이틀 시리즈 유진규, 오토유, 전남, 홍민규, 오아시시 대회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대회에서 포토엔젤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올 시즌은 버디 2,744개, 이글 118개 기록. 정해진 총 금액은 최종 목표 금액인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후원 도트엔젤 캠페인 위닝 KPGA. 네, 기부금 전달에는 K-포토 손준철 대표이사님과 KPGA 코리안 투어 선수의 김형태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대표 사회복지 법인 따뜻한 동행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임종 이사장 무대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작품 가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행과 스페셜 올림픽 공연이라는 기부금에 대한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소도 엔젤 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네, 아, 김승현 선수 멋진 사람이야.
벤티가 선수 마이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우선 축하드리고 정말 유도 김승혁 선수 하면 큰 대회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서도 지나서 우승하는 샷을 보면 네. 큰 굵직굵직한 큰 샷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그걸 알다시 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또 큰 샷에서 또 하다 보면 그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릇이 큰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얘기 안녕. 아, 사랑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무대 아래쪽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하지만 동거자는 여자친구의 행사라고 하셔서 여자친구
선수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올해 초반에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었어요. 차도 타시고 게임도 잘 안 돼서 성적이 아예 안 났었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자기가 해본 운동은 어떻게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힘들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런데 또 되게 우연하게 같이 하자마자 바로 성적이 또 오르고 대상까지 되고 그래서 대상 순위 탑 순위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되게 칭찬이라서 오늘 한 해 수빈이가 거의 이 작품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마워. 아, 이제는 박수가 나와요. 네, 고마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계 한 번뿐인 명출상의 주인공은 시즌 2승을 달성하며 7인왕 포인트 832점을 기록한 장희빈 선수입니다. 신인상의 주인공 장희빈 선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우리 아나한테 아까 화면에도 잠시 잡혔었는데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나가 이제 네. 복당에 태어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한 명승부와 함께 정말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 선수들 안타까운 장면들, 아쉬운 장면들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올 한 해,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들을 특별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2017 KBJ 고향부호를 뜨겁게 다룬 순간 미스 나이스 마지막 대회입니다. 수상한 그 남자 그런 미스 김 좋아 좋아 뭐죠? 저기 장성구 캐디님 들어서 즐거운 못한 소야죠. 화습이 어려운 장성구 캐디 어라? 그건 드라이브인데요. 장성구 아나운서의 어설프지만 제 지인은 행복해 우리 김태우 선수 긴장이 풀리게 오글오글 따라오릅니다. 유쾌한 환상의 김태우와 장성규 나이스 같은 대회에서 이어지는 미스 앤 나이스 깊은 벙커에서 샷을 지원한 김대서 선수 그러네 높아도 너무 높다 이제 은퇴하는데 이런 아쉬운 실수까지 김대서의 벙커샷 미스 하지만 명실 사고 고량도의 레전드로 통하는 김대성 선수 이제 그의 경기를 볼 수 없다니 정말 아쉽네요 김대성 선수의 제2인생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름 갤러리가 불렸던 즐거움으로 갑니다 모두의 눈바퀴를 즐겁게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최고웅 선수입니다. 일라방에서는 그림 같은 시즌인 이글. 2라운드에서는 짜릿한 샷 이글까지. 과연 이번에도 들어갈까요? 이글을 당하지만 환상의 샷을 보여준 최고웅 선수 3라운드 연속 베스트 샷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웅의 마카로니 샷가 나이스 물도 많고 칼도 많았던 무안지시에서도 웃지 못한 대풍이 벌어졌는데요 아니 이 장면 전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박세리 선수의 맨발샷 세리 누나 힘을 주세요 미스였던 순간을 나이스하게 풀고 맨발 폼을 발휘한 문도영 선수 위기 극복 능력 레인 우리가 승부기에 홀인원을 우수수수 쏟아내린 2017
많은 오룡이 있다네요. 모두가 조심했던 이 엄청난 상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급박한 반응해 주시오.
자, 그럼 해외 특별상 수상자 역시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김치우 선수가 해외 특별상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십니다. 네, 김희경 선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현 선수. 네, 세 번째 대장 시작하는데요. 자, 한 주차를 마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 여쭤봐서 이번에는 본인의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거거든요. 수상소감 청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승현 선수. 네. 제가 두 번째 이번에 상금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상금왕 했을 때 이 자리에 다시 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2년간의 또 힘든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무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 딸 큰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내년에도 멋진 활약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승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최고의 선수, 이제 제네시스 대상 시상을 하려고 있는데요. 대상 발표에 앞서서 이 긴장된 분위기를 잠시 풀어드릴 만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퍼포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00 포인트로 뽑아서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어떤 신상도가 기대가 되고 또 떨리는 상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박의 제네시스 대상 시상만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 프로골프협회 양희동 회장님, 현대자동차 이광욱 부사장님, 유럽연구원 국제단장 베리코의 대상께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제가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제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가족들과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무장 팀의 모습 너무 보기 좀 시원하지 않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메시지를 부탁드릴까요? 가족 뭐 저만이 아니라 골프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작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나가실 수도 있고 며칠 동안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시즌 내색도 안 하고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의 또 노력과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연 투어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탑10에 금방 들었어요. 공동 8위 성적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유럽연 투어에서 어떻게 하실지 각오와 목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새 나라가 관계 이제 정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면 뛰어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잦은 비행과 긴 비행이 가장 큰 힘든 것 같아요. 차 적응하고 그런 것들이 저 중요한 것 같아서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그런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일 더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탑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2017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80여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곳에 계신 모든 KPGA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KPGA 투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뜨겁고 멋진 KPGA 후년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BC 아나운서 장성규, JDBC 골프 아나운서 김명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